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저는 송전탑에 나와봤는데, 예, 송전탑 근처에는 아주 강력한 전자파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제가 측정기를 가지고 얼마나 센 전자파가 나오는지 한번 직접 측정도 해보고, 또 이런 전자파가 노출되는 지역에는, 예, 절대 전원주택이나 집을 지으면 안 되겠죠. 저도 전자파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전자파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융합돼 가지고 파동을 일으키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쐬게 되면은 상당히 암을 유발한다든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든지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송전탑의 전압이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34만 5천 볼트. 예, 어마어마한 그 전압이죠. 예, 전기 에너지가 엄청 강력한 그런 고압 전선입니다. 이런 고압선이나 송전 변압기죠. 변압기 그런 시설에는 가까이 가면은 한 20cm, 30cm 정도 사람 몸이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은 피복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스파크가 일어나서 사람이 닿지 않아도 감전사에서 이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접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뼘 정도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면 스파크가 튀어서, 예, 벼락 맞은 것처럼 감전사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송전탑 바로 아래로 왔는데 지직지직거리는 소리가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립니다. 예, 지금 송전탑하고 이게 높이가 왜 이리 낮지? 한 15m 밖에 안 되네요. 맨 아래 있는 고압선이. 그래서 지금 측정기를 켜놨습니다. 지금 전자파 측정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지금 전기장이 209, 이게 허용치가 10볼트 퍼 미터거든요. 20배가 넘죠. 허용치 유럽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은 52.23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이 자기장은 유럽 기준으로 2 밀리가우스가 허용치거든요. 그러면 25배가 넘는, 예, 자기장이 지금 고압선 아래 흐르고 있습니다. 송전선하고 한 100m 정도 떨어졌는데, 예, 전기장은 제로가 나오는데, 이거 그러면 집을, 예, 송전 고압선하고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지 더 올라가서 송전선하고 더 멀리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송전선하고 한 150m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 전자파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예, 측정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15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전기장은 제로 나오는데 자기장은 1.9. 예, 이 정도면 겨우 허용치를 벗어나는 위치네요.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최소한 송전선하고는 150m 정도, 예, 보이시죠? 이 정도는 떨어져야 허용 기준치에 들어가지만은 여기에 또 집을 짓고 살면은 장기간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 200m 이상은 떨어져야, 예, 안전한 구역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유튜브하기 힘드네요. 지금 200m 떨어진 지점까지 이렇게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얼마나 측정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장, 전기장 제로. 자기장도 제로. 아, 200m. 예. 200m는 떨어져야 이렇게 전기장, 자기장에서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원주택이나 시골집 지었을 때, 예, 송전선, 고압선하고는 200m 이상은, 예, 이격을 시킨 그런 거리에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측정기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예, Made in China. 근데 측정 정확도나 성능은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활 전기장, 자기장, 예, 전자파 측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하나 샀는데, 가격도 뭐 싸고
뭐한 3만 원대 그 정도 하니까 하나 요거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전자파 측정기가 0점 세팅이 잘 됐는지 제가 지금 차 안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 예, 차 문을 다 닫고 지금 측정하는데 예, 제로 나오네요. 예, 전기장도 제로고 자기장도 제로입니다. 예, 지금 제로 나오는 거를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갖다 대니까 예, 전기장 수치가 막 올라갑니다. 35, 36. 예, 자기장은 안 잡히는데 예, 전기장은 35니까 예, 기준치 10 대비해서 많이 초과, 몇 배 정도 초과를 하고 있네요. 아까 전기장, 자기장이 시동을 끄니까 제로 나왔는데 시동을 끄니까 지금 예, 앞 조수석 시트에 이렇게 놔뒀는데 예, 전기장은 안 나오는데 자기장이 1.3이나 나오네요. 이거를 아까 내비에 다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내비에 올리면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내비에 올리니까 자기장이 0.6 정도 나오고 예, 전기장 뭐 아까 뭐 35, 36 비슷하게 나오네요. 자동차도 시동을 걸면은 예, 전기장, 자기장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지금 자동차 문을 열고 예, 통신 기지국입니다. 여기 저 SK텔레콤, 뭐 KT 이런 기지국인데 와 여기도 예, 전기장이 68 정도 나오고 자기장은 안 나오네요. 측정기를 바닥에 놓고 보니까 제로가 나오네요. 야, 희한하네. 사람 몸이 전자파를 흡수하는 것 같아요. 전기장, 자기장으로 구성된 전자파는 우리 몸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냐면은 그 전자파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DNA 유전자 교란을 일으켜서 예, DNA가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암에 예, 잘 걸리고 특히 송전탑 주위에 사시는 분들, 주민들이 예, 암 발생률이 예, 확실히 높다고 하니까 예, 그 점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조건인데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400배가 기준치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유럽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때 제가 봐서는 전원주택은 최소한 고압선하고는 200m 이상 거리를 예, 띄워야 된다는 것은 예, 반드시 오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